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백이동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핀란드 디자인 만년 전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전시는 작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 김해박물관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청주박물관은 이순회 전시의 세 번째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핀란드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전시입니다. 핀란드의 고고유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속품, 현대의 산업 디자인 제품들을 망라하면서 물질 문화와 디자인의 가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전시입니다. 전시를 보신 많은 분들이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시는 핀란드 디자인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도구에 의해 또그 반대로 영향을 받는 과정 등 인간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시에서는 앞부분의 디지털 존, 그리고 대형 오로라를 연출한 영상, 핀란드 출신의 고전 음악가 스빌리우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함께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좀처럼 접하기 힘든 핀란드의 문화재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friends, the National Museum of Finland is excited about showing the exhibition Man, Matter, Metamorphoses, 10,000 Years of Design in Gyeongju, its third and last location in South Korea. This exhibition was first seen in Helsinki, Finland in 2018. As its title indicates, we will see man-made things from all ages, from prehistory to the future, as expressions of design. Design means a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man and matter, materials which we have either found around us or developed. All this interaction is developed over time. It generates constant transformation and forms the history of our culture. The exhibited items are carefully selected. As you will notice in the exhibition, they are not presented in conventional combinations, like forming interiors or chronological sequence. Instead, they are put into uncustomary juxtapositions and looked at through a polygonal prism of different perspectives: cultural, social, economic, technological, environmental, and spiritual aspects. Korean exhibits have been included in the exhibition side by side with the Finnish. During the tour of the exhibition from Seoul and Gimhae to Gyeongju, cooperation with our South Korean colleagues has been most pleasant. Our cultures may differ, but museums, we carry the same mission, that cultural heritage is a vital asset for an understanding of ourselves and human life on Earth. A lot of people have made this great project possible. I want to thank warmly the directors and working team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Gyeongju National Museum and all others who have contributed to it. The devotion on behalf of the South Korean Embassy in Finland and the Finnish Embassy in South Korea has been essential. I hope you enjoy the exhibition and its fresh approach to material culture. 안녕하십니까. 국립청주박물관장 신영호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이번에 아주 특별한 전시를 마련하였기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북유럽에 위치한 겨울의 나라 핀란드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시의 제목은 핀란드 디자인 만년입니다. 이 전시는 앞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공개가 되었으며,
관람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곳 청주에서 마지막으로 소개가 된 뒤에 핀란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핀란드는 혹독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기에 그곳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 또한 그들만의 독특한 자연관과 우주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만든 물질 문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것은 핀란드라는 정해진 공간 속에서 긴 시간을 거쳐서 사용된 각종의 생활 도구입니다. 그들만이 상상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진 생활 도구들의 모습에서 핀란드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가 극한의 환경이 창조한 핀란드 문화의 일면을 감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지친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치료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청주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우섭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핀란드 디자인, 만년이라는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으로서는 이번 전시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전시는 첫 순회 전시이기 때문이고 또 국립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디자인 특별전이기도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뒤에 보이는 이제 자작나무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냈고 그 물질들은 사람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핀란드 사람들이 활용했던 도구들과 한국 도구들이 시간과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차이가 나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시벨리우스의 음악 그리고 오로라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핀란드 디자인 만년전이 청주 시민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이번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 핀란드 디자인 만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하는 해외 순회전이자 북유럽 역사문화 전시라고 합니다. 서울과 김해에 이어 청주에서 이러한 전시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핀란드는 오로라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핀란드인이 극지의 자연환경에서 만든 고고 유물부터 현대의 노키아 핸드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해진 일상에서 벗어나 북유럽 역사 문화를 음미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청주를 찾아와 이번 특별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m the new Finnish ambassador in Korea. Pekka Metso is my name. First,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Cheongju National Museum for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exhibition Man, Matter, Metamorphosis, 10,000 Years of Design. Also in these challenging times, I believe it's important to continue embracing art and cultu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eatest appreciation for the museum staff who have shown commitment to ensuring the secure operation of this exhibition during its final leg in Korea.
Coincidentally, I begin my post here in Seoul as the new ambassador of Finland in Korea on September 1st. Having great personal interest in art and design, I'm very pleased to hear that the exhibition has been very well received in Korea. I wish to have a chance to see it by myself very soon. At the Finnish Embassy, we look forward to introducing Finnish design, culture and history to the citizens of Jeonju and the greater Chungcheong region. I hope that many of you will be able to visit and enjoy this exhibition.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박물관 미술관 협회 장인경입니다. 핀란드 디자인 만년 특별전 전시 개막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이라는 주제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핀란드 디자인 만년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 핀란드 디자인은 이미 애호가들에게는 익숙한 군더더기 없는 인체 유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여러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핀란드 디자인의 기원을 찾아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익숙히 보았던 시대에 따른 학문적 해석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 환경과 물질, 물질과 사물 등의 관계 속에서 물질 문화를 디자인의 관점으로 기술의 발전과 공동체의 언어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핀란드 디자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한국의 유사한 물질 문화와 나란히 전시되어 지리적 거리를 떠난 인간의 보편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진 사물에서 디자인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지난 5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번 전시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개되어 가까운 곳에서 다시 접하게 되니 반갑고 기쁩니다. 올해 이미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년 전을 기획하고 연이어 이런 획기적인 전시를 준비해 주신 국립청주박물관의 신영호 관장님과 황지연 학예실장님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가 청주 시민과 충북 지역사회에 신선한 경험이 되고 미래 세대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핀란드 디자인 1만 년 전을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그 감동이 제가 쓰기도 전에 다시 우리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한다니 정말 그 기대가 되고 또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전시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산의 행태, 우리의 소견, 또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공학적인 안목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핀란드 디자인에서 바로 우리의 어떤 삶의 민속품에서 필요한 그 어떤 공학적인 그 기법을 어디서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행태였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 핀란드 디자인 1만 년 전 저에게는 또다시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서 우리 포근한 어떤 소박한 삶의 형태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